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차량은 정말 네, 영국 신사다운 차량. 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스포티함까지 묻어나는 차량이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량은 바로 영국의 자존심 재규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 색상의 정말 이 세단의 기본기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 XF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요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43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4년에 등록한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놀라지 마세요. 75,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재규어의 뉴 XF 2.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2.0의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세단의 부드러운 주행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지금 수입 세단 중에서도 저렴한 금액에 좋은 연식 그리고 좋은 주행거리에 수입차를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네, 이 차량 정말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XF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이 재규어 하면은 예전부터 이 스포티한 디자인에 영국의 감성, 명품 브랜드 정말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그만큼 지금 보시다시피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에 보시면 이 그릴 자체도 정말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좀 강인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짧은 연식,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차량답게 정말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셔 기능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이 램프를 가지고 있는 차량부터 뉴 XF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디자인의 변화가 크게 없어서 잘 눈치 못 채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스크래치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지금 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재규어의 스포티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옆에 이렇게 네, 크롬으로도 재규어란 마크와 함께 이렇게 에어 덕트를 붙여놓으면서 좀 더 스포티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관 쪽에서 정말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길고 넓은 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에 있는 휠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동일하게 이쪽도 휠에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뒤에 타이어도 지금 한 60% 정도 네,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후면부 쪽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라이트 지금 컨디션들도 매우 좋고 이 가운데 크롬 라인으로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재규어 한 마리 네, 딱 옆모습이 있죠. 앞에는 얼굴인데 뒤에 쪽에서는 재규어의 옆모습 네, 이런 마크까지 딱 붙어 있습니다. 확실히 재규어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적으로도 확실히 안으로도 옆으로도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감 상태, 트렁크 컨디션까지도 지금 정말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뭐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듀얼 머플러로 한층 더 머슬렛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크래치, 문코 큰 거 보이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이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모습 그대로 네, 외관은 블랙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실내에서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교 같은 경우에는 시동 스위치가 이쪽에 있거든요. 기어 노브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시동과 함께 이 기어 노브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네, 다이얼식의 기어 노브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시동 걸림과 함께 이 기어 노브가 같이 올라오고 시동을 끄면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 제규어만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옵션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네, 핸들로 보시면은 이 앞에서 봤던 그 제규어 마크 있죠? 똑같은 마크가 또 있네요. 험상궂은 얼굴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스포티한 차량답게 이 핸들 뒤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패들 시프트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위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진짜 잡소리 하나 없는 이 썬루프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원터치로 열리고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뒤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2채널로 지금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네, 지니와 합작을 한 지니의 3D 맵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지금 다른 메뉴 버튼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터치로 가능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네, 지금 보이시죠? 에어컨을 키면은 이게 정말 제규어의 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가 변신하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이렇게 에어컨을 끄면은 다시 닫히는 네, 송풍구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3단의 열선 시트 기능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지지선까지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실 건데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이 아날로그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이 열선 시트 버튼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버튼들, 열선 버튼들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밑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빙 모드, 네, 스노우 모드 버튼과 그리고 지금 트랙션 컨트롤 버튼, 스피드 리미터 버튼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전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공간적으로도 중형 세단 트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앉았을 때이 착좌감 정말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깔끔한 컨디션. 그리고 이 베이지 시트가 주는 이 아늑함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이렇게 뒷자리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제규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거리가 짧으니까 한번 밟아 볼게요. 충분한 힘으로 뒤에서 넉넉한 출력으로 정말 신사답게 밀어주는 느낌? 이제 살짝 달리다가 한번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살짝 엑셀을 밟다가 한번 밟아보면은 부드럽게 세워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 차량 이제 내려서 제가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정숙하고 부드러워요. 이제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확실히 고급스럽고 네, 신사다운 거기에 또 스포티한 네, 중형 트림의 뉴 XF 차량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이제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만 5천 킬로입니다. 단 7만 5천 킬로 달린 성능 기록 부상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제규어의 뉴 XF 2.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신사다운 블랙 바디에 가성비까지 매우 좋은 차량인데요. 저희 이 차 어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430만 원입니다. 네, 동급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에 속해 있는 차량이고요. 1,430만 원, 정말 1,000만 원 중반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